그거 알아? 뭐? 인공지능을 개발하는 것은 그동안 어려운 일로 여겨졌어. 뭐야? 너 갑자기 왜 그래? 왜냐고? 바로 세 가지가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했기 때문이야. 세 가지가 뭔데? 네 일상이랑 관련된 거다. 이 세 가지가 뭐냐면 쓰임새 있지, 인공지능 편. 자, 그 세 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 음성을 듣고 텍스트로 바꿔주는 음성인식. 두 번째, 그 텍스트의 의미를 이해하고 적절한 답변을 만드는 언어지능. 세 번째, 답변을 목소리로 바꾸는 음성합성. 이렇게 세 가지야. 음성인식은 사람이 하는 말을 텍스트로 바꾸는 과정이야. 우리가 하는 말 중에서 지니아 같은 호출어만 딱 검출하는 기술, 그리고 말하는 음성을 모두 인식하는 기술이 여기에 해당돼. 지니아! 네? 오늘 날씨 알려줘. 인식 후에는 텍스트의 의미를 이해하고 답변을 만드는 언어지능, 답변을 사람 목소리로 내뱉는 음성합성 기술로 이어져. 무더운 오후 날씨예요. 아, 그럼 내일 날씨는? 너가 알아봐. 맨날 시키고. 내가 잘못 들었나? 지니아! 네? 내일 날씨 알려줘. 내일 동국동 날씨입니다. 오전 0시에 비 예보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인공지능 스피커에게 말을 걸면 기존에 쌓인 데이터들 속에서 쓸모있는 정보를 찾고 고른 후 우리에게 대답해주지. 대답은 사람 목소리로 주기도 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실행시키기도 해. 친구에게 메시지를 보내달라고 말했다면 메시지를 전송해주고, 날씨를 물어봤다면 인터넷에서 검색해 대답해주는 식이야. 예전에는 이 대답을 녹음된 성우들 목소리로 했대. 일일이 자음과 모음 소리를 이어붙여 대답했지. 당연히 듣기 어색했겠지. 안녕하세요. 저 되게 자연스럽지 않나요? 이처럼 처음에 이 세 가지를 구현하기 어려워서 인공무능이라고 불리며 일정한 규칙에 따라 응답할 수밖에 없었어. 죄송해요. 잘 이해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현재는 우리와 대화가 가능한 수준으로 성장했지. 그 중심에는 바로 딥러닝이라는 기술이 있어. 딥러닝 기술은 기계에게 스스로 학습하는 사고방식을 적용한 인공지능 기술이야. 예전에는 인간이 알고 있는 규칙들을 기계에게 전수하려고 했다면 이제는 사고하는 방식 자체를 기계에게 알려주게 된 거지. 이해가 좀 어렵지. 그럼 우리가 고양이에 대해서 배우게 된 과정으로 한번 설명을 해줄게. 우리는 어렸을 때 고양이를 규칙과 사전적 정의로 배우지 않았어. 예를 들면 고양이는 주둥이가 짧고 귀가 뾰족하고 박스를 좋아한다 같은 규칙을 통해서 배우지 않았지? 혹시 그렇게 배운 사람 있나요? 아마도 TV나 동화책에 나온 고양이, 지나가면서 마주친 고양이, 부모님이 설명해 주시는 고양이를 보며 아, 고양이가 이렇게 생겼구나 배우게 됐을 거야. 그렇다면 기계에게도 수많은 사례를 보여주고 학습하게 하면 다양한 상황에도 잘 대처하지 않을까? 딥러닝은 이런 호기심에서 시작! 사람의 사고방식을 적용한 인공지능 기술이야. 우리가 인공지능 스피커와 대화할 수 있는 것도 이 딥러닝 기술 덕분이지. 고마워, 지니야. 네? 아이, 고맙다고. 아, 참, 지니야. 도대체 오늘만 몇 번 부르는 거야? 뭐? 뭐야? 엄마! 엄마! 왜? 무슨 일이야? 아니, 내가 날씨도 물어보고 막 질문했는데 얘가 뭐 이상한 말을... 그랬어. 요새는 딥러닝 기술이 발전해서 말하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 대답을 다르게 하거나 아예 반응을 안 하는 경우도 있어. 예를 들면 어린아이가 귀가 지니에 지니야 라고 부르면 목소리 특징을 분석해서 아이라면 퀴즈 콘텐츠를 추천해 줄 수 있는 거지. 참 똑똑하지. 기존에 쌓인 데이터를 분석하고 목소리를 구분하는 사고방식을 스스로 학습해서 구별한대. 이 기능은 스마트폰이 사람 얼굴이나 지문을 인식하는 것과 같은 원리니까 참고로 알아둬. 어때? 이제 인공지능이 어떻게 언어를 배우고 구별하는지 알겠지? 앞으로 일상 속에서 인공지능 기술을 더 자주 만나게 될 텐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 세상의 모든 쓰임새 있는 IT 정보가 여기에 있지! 인공지능 말고도 궁금하거나 알고 싶은 IT 지식 있으면 댓글로 마구마구 남겨줘. 안녕!